우리 공사가 13만 호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에 얼마나 있고 언제 어떤 유형으로 확보를 했는지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이 14만 호인데 10만 5,536호는 아파트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해서 약 2만 5천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결산서 상에 자산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8조 4,798억, 토지가 10조, 건물이 8조 4천억, 결산서 상의 재산은 18조 4천억인데 실제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공시가격은 45조 6천억으로 약 2.5배 높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이미 30년을 도래한 아파트가 약 4만 가구였어요. 마포구 성산동에 가면 성산연구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1,800가구 정도 됩니다. 1,807호.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기 살던 1,800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대로 입주를 하시면 되고 한 5,000가구를 줘서 한 3,000가구 늘어나면 상당량은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계 5단지 상계 성산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주신다고 하니 작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더 구체화할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장기전세 주택도 강남권에 12,400호가 있고 그 비강남권에 한 13,000호가 있습니다. 토지 가격은 그대로고 건물값은 이미 이제 한 1조 2천억 정도가 상각이 됐어요. 감가상각이 됐어요. 그래서 장매는 6조 4천억으로 돼 있고 공시가격은 17조 4천억. 값이 약 2.5배가 올라요. 매입 임대주택은 한 채에 8천만 원씩 사드렸어요. 최근에 산 거는 평균 가격이 한 2억 6천. 좀 높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정책들은 이제 바로 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가장 많은 지역이 15%는 강서구에 그 다음에 강동구,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비교적 위치가 좋은 곳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것들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그런 아파트부터 재건축을 할 것이고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단지들을 묶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우리가 총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실력이 있다.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는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호덕 강해처럼 반값 주택을 좀 지을 수도 있다는 말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걸 재건축하면서 늘어난 물량의 일정 부분은 건물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 분양 물량이 서울 곳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식을 감추지 않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20년간 시민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주거 문제, 주택 문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약자 또는 그 시민들 편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